조금만 하도록 할게요. 무신정권 봉기 볼게요. 봉기. 자. 요거 받고 농민청년의 봉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농민청년의 봉기. 왜 일어났겠어요? 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해요. 또이 윗대가리들이 지금은 무신집권자들이지, 얘네들의 경제적 수탈이 심화됐어요. 챙기려고. 그지? 그 다음에 향, 소, 부곡 주민들한테는 세금을 더 걷었네. 향소 부곡은 특별행정구역이에요. 일반 군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어요. 더 많은 세금. 세금과 곡물, 그지? 를 냈어요. 예를 들면, 무슨 정부 납품하는 옛날에 뭐 많이 썼을까? 정부에 납품하는 의복을, 응? 군인들 의복하고 궁궐에 들어가는 의복을 만드는 그, 응? 뭐, 소가 있다라고 쳐보자. 응? 그런 특별행정 단위가 있다 보자. 여기가 돈이 많겠어? 일반 군현이 돈이 많겠어? 너가 정부라고 생각하면. 여긴 빤히 보이지? 그지? 맞지? 그러니까 더 많이 가져갔다고, 세금을. 그래서, 뜯어먹을 게 많겠지. 이렇게 수탈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지? 그래서 불만이 더 많았던 거겠죠. 또, 천민 출신이, 그지? 이의민이가, 그지? 어디 있었어? 그지? 이의민이가, 아빠는 소금장수, 엄마는 노비. 근데 최고 권력자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천민도 혹시 나도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죠? 이거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신분 질서에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쳤냐? 맨날 노비하고 있게. 그지? 봉기를 합니다. 농민과 천민으로 나눠서 볼게요. 이거 섞으면 안 돼. 공주의 명학 소예요. 이 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주의 명학 소. 알겠죠? 특수행정구역에 대한 차별에 반발한 게 뭐예요? 망이 망소이의 난이에요. 망이 난 망소이 난 일반 군현보다 무거운 조세 부담에 시달리던 공주 명학소 주민들이 망이랑 망소이 형제를 중심으로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충청도 일대를 그저 점령했다. 감각이 없어서. 공주가 어디 있는지 보자. 그지? 왜냐? 그때 봐야지. 여기 어디 있는 거네? 대전 옆에 있는 거? 대전? 대전에서 대각선으로 올라가네? 여기 어디네? 그지? 여기죠? 맞죠? 공주 명학소. 망이 망소이는.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요. 망이 망소이 봤죠? 그지? 그 다음에, 김삼이, 효심의 난이에요. 요거는 장소를 얘기하나 보네요. 운문하고 초전이라는 게. 그지? 경상도 일대에서, 그죠? 일어난 거예요. 망이 망소이랑,
김삼이 효심 요거는 뭐예요? 농민분기예요. 김삼이 김삼이 효심 뭐라고 돼 있었어요? 여기가 운문이라고 돼 있죠. 운문하고 초전이에요. 초전은 울산 쪽인데 울산이야 부산이야? 울산과 부산 사이? 울산 정도? 저기 운문은 함양? 그죠? 밀양? 그지? 자, 김삼이 효심의 난 경상도 일대에서는 다녔어요. 외우기 힘들어요. 김삼이 효심의 난잘 외워야 돼. 위치를 알겠죠? 그다음에 천민이에요. 천민. 전주에 관노비, 사노비가 있고 관노비가 있지. 관에 속해 있는 노비야. 주인이 관이야. 관아. 그제 나라라고요. 지방간에 가혹한 부역동원 일을 너무 많이 시켰나 보지. 불만이 있겠지, 그지? 그래서 전주 관노비의 난, 전주 관노비의 난, 그죠? 여기서 관노비 천민이잖아요, 관노비니까. 그 다음에 만적의 난, 개경이에요. 만적이 신분 해방을 목표로, 만적의 난, 최충원의 사노비예요. 오, 최충원, 끝발 좋은 최충원의 사노비예요. 개경에서 노비를 모아 봉기를 시도했는데 사전에 발각됐어요. 사전에 발각됐어요. 그죠? 개경, 만적의 난. 지금 요거 최강수 이연년 형제 이비 패자 요거는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무신정권이죠.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자. 삼국 부흥운동이에요. 신라를, 그지, 지금은 고려시대잖아요. 그죠? 신라 부흥운동. 다시 한번 신라 해보려고, 또 고구려 해보려고, 또, 그죠? 백제는 담양에서. 어떤 거요? 이거네요. 이건 색깔을 다르게 해야 되네. 이거는 뭐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아니씨, 그죠? 신라요. 신라, 백제, 고구려, 부흥운동이에요. 세 개는, 그죠? 삼국 부흥운동이죠. 삼국
체크됐죠? 그죠? 뭐라고? 천민은 뭐라 그랬어요? 만적이 천민이죠? 최충원의 산업이. 또, 관노비라고, 전주 관노비 나니까 요게, 그지? 노비, 천민의 난이고, 망이망소이 김삼이 효심의 난은 농민이고, 그지? 만적의 난, 최충원의 산업이 만적이에요. 등 6인이 이렇게 해서 무신이 집권한 이래로 귀족 고관이 천한 노비 가운데서 많이 나왔다. 누구야? 대표적 이 의미 얘기하는 거요. 장수와 재상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 그때가 오면 아무나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무신 정권기에 집권자들은 농장 확대를 했어요. 또 과도한 세금 수치를 했어요. 백성들의 생활이 어렵고, 또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어요. 하층민의 저항 운동이죠. 그죠? 하층민의 저항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모두 실패했어요, 모두. 우리 객관식에 이런 말 나오기가 좋은 거죠. 그죠? 모두 실패했으나, 그죠? 의식이 성장한 거죠. 의는 뭐예요? 의식이 성장하는 거야.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죠? 쓸줄 알아야 되겠네요.